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이번 청문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특히 장남의 한국선급 특혜 채용과 위장 전입 의혹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준호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문성혁 후보자의 장남 특혜 채용 가능성을 집중 거론했습니다. 장남이 한국선급에 입사할 당시 공인영어 성적표를 추가 제출해 서류 전형을 통과한 것부터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또 자기소개서 분량을 적게 쓰고도 만점을 받았고 면접 위원마저 문 후보자의 대학 동기이자 친구였다며 채용 규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인사팀장이 독단적으로 이런 일을 벌였는지 아니면 윗선의 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대목입니다. 특히 문 후보자가 지난 2015년 채용 전형 도중에 한국 선급을 방문한 건 부도덕의 극치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특혜 채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억 3천만 원의 교수 연봉을 받으면서도 법적 허술함을 틈타 공무원 연금을 받고 심지어 아들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된 건 파렴치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4차례 위장전입을 한 부분에 대해선 문 후보자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사과했습니다. 문 후보자가 수산업 비전문가라는 점에 대해선 여당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예, 유념해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정도 답 가지고는 이거 해결 못합니다. 두고 보세요. 국회는 조만간 해당 상임위 회의를 열어 문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준호입니다.